닥터 파이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파이어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돼지 두 마리가 뜨거운 토스트기 안에서 녹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위험한 실험을 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단 샘물이 녹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보도록 하죠. 이제 샘물이 거의 다 녹았는데 오늘 해줄 실험은 뭐냐면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라는 과학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파나 소세지를 끓고 있는 샘물에 이렇게 넣다 빼면 이게 당연히 타겠죠? 연기가 나죠? 소세지도 넣다가 빼면은 보시죠? 끝에 타요. 이렇게 살짝 탄 데다가 만져보면은 따뜻해져 있는데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가 뭐냐면 자 이렇게 차가운 물에다가 소세지를 적셔주고 이거를 순식간에 넣다가 빼면은 소세지 비닐 부분인데 전혀 안 탔죠? 심지어 지금 차가워요 소세지가. 완전 신기해. 자 이게 지금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입니다. 어떤 원리냐면 이 찬 물이 뜨거운 샘물에 닿는 순간 수증기가 기체로 촥 증발하면서 샘물이 소세지에 닿지 않게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저는 이 소세지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손을 한번 샘물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 게스트로 요즘 저한테 영상 편집을 배우고 있는 사촌 동생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인사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뭐하라고? 아 오늘 실험이 뭐냐면 샘물에다가 손을 넣어야 돼. 샘물에다 손을 넣으라고? 아니 괜찮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형 해봤어? 괜찮아. 방금 했지. 방금 내가 막 촬영하고 있었잖아. 안 넣은 것 같은데? 아 넣다 뺐으니 멀쩡하잖아. 촉촉하잖아 이렇게. 너도 한번 해보라고 이제. 나 혼자 하면 이제 못 믿으니까 이제 너만 하면 돼. 왜냐면 한 명만 실험하면은 신빙성이 없어. 그치. 두 명은 해줘야지. 아니 이게 라이덴 프로스트 따라해봐.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 그 누가 만든 거지? 그 만든 사람은 너 봤대 손? 아니 너 봤지. 이게, 네? 이게 심지어 저기 영국 공영방송에서도 방송한 내용이야. 과학적인 내용이야. 야 얘 진짜 손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 수증기가 내 손에서 증발하는 순간 보호막이 생기는 거야. 수증기 보호막. 그러니까 수증기를 믿어 안 믿어? 나는 안 믿지. 아니 수증기라는 게 있어 없어 세상에? 있지. 있잖아. 있지. 있으면 네 손에 수증기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보호가 되는 거지. 아 그럼 가위바위보 하자. 안 할까니까? 안 돼. 내가 못 봤잖아. 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의 손에 넣기로 하자. 만약 내가 치면 내가 넣을게. 가위바위보. 좋은 말로 할 때 해라. 이거 어차피 8cm밖에 안 나가잖아. 아 영상 봤어? 자. 자. 여러분 여기는 무기가 너무 많아요. 자. 빨리 하라고. 너가 이거 넣는 순간 우리 닭둥이들이 조회수 많이 올려줄게. 그럼 해보자. 그래 가보자. 가보자. 한번 더 보자. 한번 더 보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 손을 한번 포기해보겠습니다. 준비됐지? 이제 됐어. 이제 맞은데. 넣기만 하면 돼. 오케이. 한다. 한다. 아! 가보자. 오오오 오, 괜찮아? 오오 오, 괜찮아? 오오 잘한데? 오, 잘한데? 오 괜찮아 괜찮아. 오오
그 따라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봤다가는 그대로 엉크뜹니다. 엉크뜬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 하나 더 있죠? 어떤 시간이요? 저는 들은 게 없는데? 고소한 덤불, 달콤한 꿀맛! 더더! 브릿! 요거를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 아이스크림을 물을 좀 묻히겠습니다. 물을 좀 묻혀가지고. 아, 오늘 완전 병맛이다. 아, 너무 웃겨. 자, 물을 좀 묻혔어요. 갑니다. 오, 녹은 거야? 녹는데? 녹아, 녹아. 아, 근데 많이 안 녹네. 많이는 안 녹아. 그냥 따뜻하다, 아. 따뜻. 따뜻. 자, 오늘 실험은? 간단하지만 아주 무섭고 저한테는 힘든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닥터파이였습니다. 예! 예! 불장난 보고 싶지 닥터파이어 장난감이 갖고 싶지 샘물로 가라 불장난 보고 싶지 닥터파이어.